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를 키울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공략주까지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뒤에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여가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폴란드로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 장 초반에 급등 섹터, 주도 섹터로 활약을 하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데요. 이 재건 테마 내에서도 어떤 종목들 관심 종목에 추가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매주 수목금 출연하는 분이죠. 노래하는 전문가 이정혁 차트 매니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설레이셨나요? 저도 굉장히 설레이면서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는데요.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이 설레임을 안고 이렇게 방송국으로 오고도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을 같이 매매하기 위해서 잘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오전에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오늘 오전 브리핑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 관련 어떤 그 데이터들이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생산자 물가지수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PPI 하락률을 기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예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메모리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번 주 분명하게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일정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순방 중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오늘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 톡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항상 질문을 하세요. 아, 거래량, 유통 주식수 아니면 환율 이거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주린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 오늘 이번 주에 준비한 것은 분할 매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분할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자, 환율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1300원 언더로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을 증가할 준비를 해야 된다. 즉,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자, 그리고 12일 오늘 저녁이죠. CPI 발표와 13일 P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약세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몸풀기가 좀 끝났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한번 이번 주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보시면 우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분야에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 스테레 총리는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했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순방을 통해서 무언가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당연히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야, 요 종목 요거 수상합니다. 요거 수상해요. 네, 해서 가지고 온 종목 바로 대명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풍력 관련 종목이죠. 자, 보시면 빠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추세 라인을 그어서 왔어요. 자, 보시면요. 자, 고점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공부해온 것들을 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하락 추세 라인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하락 추세에서의 상승 패턴을 대한 추세 라인을 그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래량 체크하시라 그랬죠? 공부했습니다. 거래량. 과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얼마만큼을 터졌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자리가 또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 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상단에 있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도를 해준다라고 하면 27,500원가량의 지지를 받고 나서 최소한 35,000원 이상까지는 날아가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실적까지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종목 바로 대명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 순방이에요. 아, 정말 예, 한 나라에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서 회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심 종목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삼부토건 네, 가지고 왔어요. 아, 어제 제가 차트를 막 보면서 오늘 아침에 삼부토건이 또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삼부토건을 어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삼부토건은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릴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전에 그 4월 달이었나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현대 인프라코어를 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공짜입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해서 보시면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던 타이밍은 요 자리였고요.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인데 저희 연변에서는 50% 정도 수익 난 거는 수익 중에도 못 깁니다. 고조 한 100% 정도는 내야 아, 저거래 매도 버튼에 손 좀 올렸겠구나 합니다. 아, 그만큼 여러분들 다음 종목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현대 인프라 코어를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고 종목이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당시에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서 이 추세에 지지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죠. 우리 이 윗꼬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란 톡방에서도 윗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윗꼬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거래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많아지면 무엇이다, 적어지면 무엇이다. 우리 거래량 파트에서 공부 분명히 했었죠. 어때요?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의미 있는 거래량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오늘의 이슈 종목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부토건이에요. 삼부토건. 아유, 이 삼부토건은 말해 뭐합니까? 그죠? 우리 노란 톡방과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자리가 나왔던 애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올라갈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요. 어제 차트거든요. 어제 꼬리가 딱 달리길래 얼라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째려보세요라고 언급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맞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 맞아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노란톡방에서 오늘 오전에 어제서부터 언급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 째려보셔야 합니다 라고 언급드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삼부토건도 아직까지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 받고 위에서 물량이 다 빠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예전에 EM플러스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EM플러스가 차트가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자, 요 자리에서 제가 고점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차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니까 지금 고점 같지만 이 고점이 남아있다. 아직 고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삼부토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관심 가져야 되고 다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는 마세요. 눌림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눌림목을 잡는 게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제가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예, 밤에 자꾸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뭐예요? 이거추매 요거였죠. 이거추매 요것만 외우시면 여러분들도 손실을 줄여가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앞에 있는 것만 따서 이거추매 뭐예요?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집 기간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세워놓으셔라. 무조건 세워야 돼. 이거는 아, 저 안 할래요. 그러면 주식 그만두세요. 안 하면 그만입니다, 주식은요. 그죠?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예. 이러한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익은 물론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네올 매매. 자, 이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필살기는요,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음식 잘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메뉴 딱 한 가지만 딱 고집합니다. 여러 개 있는 집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주식 매매에서도 내가 자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 즉 매매 패턴 한 가지만 딱 배워놓으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정말 평생 써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 네올 매매, 자, 즉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다. 이거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안 알려주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저 혼자서만 하려고 했다니까요. 예. 네. 큰맘 먹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 있는 바로 네올 매매를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실력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테마와 그 속에 있었던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4월에 주셨던 공략주인 HD 현대 인프라코어 상당한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 종목뿐 아니라 지난주에 제안하셨던 흥아해운 오늘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입장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TV 화면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게 QR코드가 떠 있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셔서요. 화면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네모난 QR코드가 카메라 화면에 인식이 되는 순간 링크가 나타날 건데요. 이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는 참여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먼저 보내주셔야 해요. 이때 이정혁이라고 우리 전문가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직접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이때도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 완료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크나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네올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혁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송 나올 때 즐거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즐겁게 즐기면서 매일매일 조금씩의 수익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저 앵커분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추천 나갔던 흥하예운, 아유 올라왔죠.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흥하예운 한 가지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덕산하이메탈, 포스코디엑스 그거 한 종목만 할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앞으로 혼자서 종목을 선별해 나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 스스로에 대한 투자 성향도 모르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정말 당장 매매를 중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나의 성향, 즉 나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성향인지, 아니 오늘 매수해서 오늘 날아갈 것 같으면 투자자들 다 부자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의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약속을 드리고 있는데 올 가을에 우리 이제 배당주 공략을 할 건데요. 자, 이미 12월 달 돼가지고 배당주 공략하는 건 늦어요. 미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쯤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 저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바이크를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목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단기 투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렇죠? 아, 근데 3개월도 못 기다려. 아유, 나는 그냥 5%에서 그냥 매도하고 말았어요. 괜찮아요. 수익 준 게 어딥니까?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분할 매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좀 이따가 공부를 할 거예요. 하니까 앞으로 수, 목, 금 그리고 이번 주는 토요일도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요. 반드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그날 저녁에요. 저한테 이런 톡이 왔어요. 어떠한 톡이 왔냐면 아, 매니저님, 저요 정말 유통 주식 수하고요 거래량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HTS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포인트만 좀 잡아 드릴 건데요. 매집 기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6개월, 12개월, 24개월 딱 그것만. HTS 차트에다가요. 위에 캔들 개수를 240개로 하면은 그렇죠. 1년이 되는 거고요. 480개로 하면은 2년이 잡힙니다. 그럼 딱 그만큼의 캔들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세요. 고장 안 나요. 예, 고장 안 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사용하고 계시는 증권사에다가 전화하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아시겠죠? 꼭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일수로는 기간으로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이평으로는 120, 240, 480. 아시겠죠? 480개의 캔들이 있으면 481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반드시 설정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우, 너무 많이들 질문들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HTS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MTS는 너무 화면이 작아서 HTS로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0101 예, 창이에요. 여시면 이런 거 다 볼 이거 지금 이거 보시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요거는 봐놓으세요. 한전산업. 요거 힌트. 한전산업. 요거 힌트. 째려 보세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가운데 자, 아래 칸에 여기다 제가 지금 별 이렇게 사각을 쳐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주식수라고 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싹 갖다가 요 주식수를 한번 클릭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뭐로 바뀌느냐? 유통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현재 이 종목에서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유통 주식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총 주식수로 잡아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수로 잡아야 되겠어요? 요거는 제가 앵커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쁘고 깜찍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앵커님. 네. 어떤 걸로 하는 게 맞을까요? 전체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 중에서요. 네. 유통 주식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역시 예. 하, 아름다우신 분들은요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빠지는 거는 저는 머리밖에 없는데. 네. 자, 보시면 여러분 총 주식수가 아니라 유통 주식수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키움 현재가에서 클릭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유통 주식수로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 잡았었죠. 몇 프로? 20에서 30%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통 주식수의 20에서 30%가 거래량이 실렸다? 뭐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맞죠? 총 주식수가 2천만 주다. 20% 또는 30% 그 거래량이 현재 차트에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왜? 다른 거는 다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아주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직기간 이후에 급등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덕양산업이에요. 덕양산업. 자, 여러분들도 지금 덕양산업을 한번 켜보세요. 네, 어제 날짜. 자, 보시면 아래에서 터진 거래량들을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마우스를 갖다가 딱 대면 여기에서 얼마의 거래량이 터졌는지 아래 하단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날 얼마의 거래량이 터졌고 또 유통 주식수가 나오죠. 자, 차트 툴바에도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유통 주식수라고 해갖고 이렇게 아예 나올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집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왔고 이 거래량들이 들어온 것들 중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평선, 그죠? 그리고 추세선, 그죠? 매집 기간, 거래량 체크하니까 어때요? 내월매매짜리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식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거, 추, 매? 요거요.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평선 공부했고요. 거래량 공부했고요. 추세 공부했고요. 매집 기간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리고 보합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건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 준비해서 올 테니까 언제요? 수, 모, 금. 그렇죠. 11시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 비워놓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당첨되는 꿈만 꾸면 뭐합니까? 가서 사셔야 돼요. 맞죠? 가서 사셔야 돼요. 예. 네. 아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실천을 해도 안 되는 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고요? 아, 머리털은 안 나더라고요. 예, 네, 머리털은 안 나고 이상하게 땀만 이렇게 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되고 싶거나 또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일확천금의 꿈은 버리시고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계신 곳에서 받는 월급 급여 외에 추가적인 수익, 부수입이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과는 정말 다른 삶의 진로 개선이 될 겁니다. 하니까 어디 오시라고요? 그렇죠.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자,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노란 톡방이에요. 네, 여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공부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을 찾기 위해서 제 자리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던 제 개인 블로그예요. 네, 해서 그때그때마다 21년도 있죠? 21년도 막 22년도 20년도 이렇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익률은 다 회원분들이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지금 바로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노란 톡 입장 방법 깜찍한 우리 앵커분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혁 전문가님과 지금 유통주식수 보는 법도 함께 알아봤는데 힌트가 나왔습니다.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의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잘 째려보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심 종목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타점이라든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실시가 됩니다. 먼저 QR코드 입장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다시 한번 네모난 QR코드 띄워드릴게요. 이곳을 카메라 앱,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셔서 스캔하고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전체적으로 인식이 되면 노란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7788 입력 후에 무료 톡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토론들 그리고 이슈까지 내올 매매 기법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입장하는 방법도 있죠.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7788 비밀번호는 이 경우에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수신되는 문자메시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참여코드 7788 잊지 말고 입력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 입장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내울매매, 아들, 딸과 와이프에게만 물려주려고 하셨다는 이 내울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종목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강의 마저 도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아, 아들, 딸하고 와이프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 내올매매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책이나 어떠한 이렇게 강연회나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한 3년 정도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 지금 되게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하단의 침수와 상단의 화살표 그리고 분할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흥하예운이 슈팅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인지컨트롤스, 맞죠? 계속해서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익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바로 매매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요. 반드시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되는 거고 수익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 되는 거지. 맨날 계좌에다가 넣어놓으시잖아요. 내 돈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엎어치기 하시잖아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엎어치기 한 번이라도 제가 엎어치기 하시라고 말씀드리나? 아니요. 예. 네.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 7%, 10%에 반드시 매도 설정을 해 놓으셔라. 다다음 시간에 자동 매도, 즉, 스탑 로스 기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건데요. 5%, 7%, 10%에도 수익을 못 챙기는 분이 50% 된다고 챙기실 것 같아요? 절대 안 챙깁니다. 왜? 100% 갈 것 같거든.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익은 반드시 줄 때 챙겨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입니다. 내올매매 적용 종목 금양 가지고 왔어요. 자,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이 우측에 화면 우측으로 보시면 제가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몇 프로 갔습니까? 100% 넘겼습니다. 맞죠? 5만 원대 우리 5만 원 초반에 들어가서 라인까지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분명하게 이 라인을 지지를 받으면서 갈 것이다. 금양 우리 이 자리에서도 매수를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다가 빠질 때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라인 설정까지 해드렸고 거래량 체크까지 돼 있는 부분 확인이 되시죠?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네, 10만 8천 원 어제 기준으로요. 자, 100%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자, 여러분 저 100% 넘겼어요.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양 말고도 앞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금양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부토건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나가면 아마 저 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아니 왜 엄한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회비 같은 거 한 달에 200만 원, 500만 원씩 내면서 물론 예,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하세요. 예, 당연히 뭐 관리 받으시면 좋죠. 그런데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네. 금양이 자리가 어땠어요? 우리가 요 자리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 요 자리에서도 네올매매 자리가 나왔죠. 네올매매는 뭐예요? 위에 칸의 침수 부분, 그죠? 그리고 화살표, 요렇게 뜨는 화살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합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매수 자리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고점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도 충분히 상승 패턴이 나왔던 종목이다. 그런데 물이 찼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요? 아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만 공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시면은 떨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올매매 적용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콤텍 시스템이에요. 콤텍 시스템도 제가 분명히 이때 이거 딱 제가 지금 딱 제 손하고 똑같죠. 제 손입니다. 예. 네. 보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해가지고 콤텍 시스템 요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 자리. 맞죠? 요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 이렇게 설명을 쫙 드렸던 요 차트, 제 차트죠? 예. 네. 어느 자리였어요? 요 자리였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상승 나왔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맞죠? 이, 거, 추, 매!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이, 거, 추, 매 요것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딱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자, 삼양사 마찬가지죠. 삼양사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가지고 왔어요. 아, 몇 프로라고 자랑 안 할게요. 삼양사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죠. 어느 정도 동그라미까지 쳐드렸어요. 네, 매수자리 계속 나온다고.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들어갔는데도 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왜? 저희 이연변에서는 50% 미만은 수익률로 안 칩니다. 농담이고요. 그마만큼 강력한 힘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다? 내올 매매이다. 지금 자리 또 옵니다, 여러분. 삼양사는요. 네, 삼양사는 또 와요,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DX예요. 포스코 DX도 이전에 여러분들과 분명히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제가 방송을 보면서 다 캡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화면은 안 가지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차 있고 그리고 추세 라인과 매집 기간이 다 확인이 되었죠. 이러한 자리들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공부만 돼 있었다라고 하면 겁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겁이 나죠. 이 자리는 겁이 나요. 하지만 눌리는 자리는 겁이 안 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입장을 하셔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든 종목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아, 그럼 나도 그 네올매매 한번 배워볼래요? 아니, 그거 아, 그래요? 저 주린인데? 저 투자금이 별로 없는데? 아니, 누가 처음부터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 해요? 맞죠? 한 주씩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픈방 입장 방법,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릴게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폭발적인 상승세 그리고 수익을 가져왔던 금양, 포스코 DX 전부 이 내울매매 기법에서 나왔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비밀번호는 7788 입력하셔야 입장이 완료되고요. 언제든지 무료로 열려있는 방이라는 점 아래쪽에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셔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자동 발신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법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문자로 받으셔서요. 마찬가지 참여 코드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울매매 기법에 입각한 히든 종목 소개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도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 알려주세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히든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왔어요. 자,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매니저님, 뭔 놈의 땀을 그렇게 흘린대요. 예, 뭐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요, 안 먹어본 약이 없습니다. 예, 한의원이라는 한의원 다 다녀봤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체질적으로 좀 땀이 좀 많이 난다라고 하니까 보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이 미 상원 대표단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논의하겠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이상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네, 사업이죠. 자, 그런데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 종목에 부품을 납입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이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자, 그중에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DYD가 되겠습니다. 삼부토건. 자, DYD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요, 그냥 금방 없어질 만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2차 전지만 보실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그렇죠, CPI, PPI, 내일 발표되는 PPI 다 확인하고 나서는 새로운 종목 제가 내일 가지고 올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죠. DYD. 거기에 최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다시 실리기 시작했다. 왜? 고점에서 나오면은 공부했어요. 저점에서 나오면 공부했어요. 추세 라인 그었어요. 이평선 확인했어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올 1월서부터 기관과 외인이 서로 팔고 사고 매집한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라고요? 1,6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플러스 마이너스 괴리율이 10% 이내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한테 웃음꽃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바로 DYD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추세 라인 그었어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었더니 하락 추세에 슈퍼맨이 등장을 했고 변곡점이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 체크하시라 그랬죠. 유통주식수를 딱 체크를 했더니 유통주식수가 4,500만 주짜리더라. 여기 한번 체크 다 해보세요,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네.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를 딱 하고 여기를 딱 체크를 해봤더니 엄마? 네. 저희 친구가 맨날 그러는데 엄마? 왜 안 와? 막 이래요. 네,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하단에서 터졌어요. 야, 신기하다. 아니, 이 고점에서 터지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엄청난 거래가 왜 이 자리에서 터지느냐? 아니, 매니저, 네. 아니, 그러면 말이야. 아니,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린 거 아니야? 아니, 1,000원에, 어르신, 1,000원에 모아가지고 1,500원에 털어요? 에이,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요, 여러분.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기관, 외인, 뭐 다 큰 손형님들입니다. CB 물량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요, CB 물량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올리는지 아세요? 종목들 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거 먹자고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 있는 거래량일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6개월간의 기관과 외인들이 같이 사고판 계산대를 때려봤더니 1,6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예요? 1,763원이었어요. 어제부로.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에서 매수 화살표 떴어요. 그러면 매수를 했다. 현재 수익권이겠지만 수익권이겠지만 홀딩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와서 돌아가는 라인, 요 자리를 공략을 해도 될 것이고요. 돌파를 하고 있는 요 자리를 공략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된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종목, 이 DYD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라도 아니면 관심 종목에다라도 넣어 놓으시고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자꾸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이에요. 아유, 우리 기술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냐면 두산에너빌리티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뭐 356억 정도 되는 규모이다. 자, 사업 분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업 분야. 자, 보시면 시스템, 철도, 해상 풍력 별표, 방산 별표, 스마트팜 그래, 별표. 오케이. 응.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제 뉴스 나온 거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예. 네. 신재생 에너지와 풍력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체결을 해올 것이다. 그랬는데 딱 보면은 뭐까지예요? 우리 기술 원자력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올라가서 위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내려오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한 종목 바로 우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거래량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요, 여러분 느려요, 느려. 어? 느리다고 계속 기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을 반드시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원전 관련주로 대통령 순방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기대감.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다가 마찬가지예요. 6개월 동안 1월서부터 사고판 거를 막 계산을 해봤더니 1,600원 정도. 신기하죠? 예, DYD하고 우리 기술하고 똑같아요. 1,600원 정도. 왜 그럴까요? 예, 자,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금액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잡힌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 얼마든지 우리 대응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지금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요거 지금 수정이 안 된 건데, 자, 종목 대응 방법을 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도 요 실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야, 오늘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잘. 예,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화면을 잘 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실제 차트를 지금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상승해서 고점에서 고점과의 뭐예요? 추세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걸로 그려드릴게요. 자, 고점에 있는 라인을 같이 이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식의 추세 라인이 그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아래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왜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거 뭘까요, 이거?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위에서 해먹고 나온 것을 여기에서 지금 털었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준 캔들, 즉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준 캔들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RN 라인을 지지를 받아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눌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올라갈 때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려갈 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매니저님. 네. 아니,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그냥 무조건 다 물이 차야 돼요? 네. 한쪽만 물이 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자기 스스로와 차트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망해버려요. 뭐가 망하냐? 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리듬도 다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길게 가져가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위에 칸과 여기 아래 있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 매수 자리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 매수로 따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니까요. 언제 들어간다? 눌렸을 때.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눌리고 있네요. 완전 땡큐, 그죠? 어, 완전 땡큐.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오전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주문을 하고 왔나요? 남들 다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남들은, 야, 나 고점에 따라 들어갔거든. 야, 좀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다 외우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거래량 정말 수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힌트 하나 드렸죠. 1,600원. 지금 1,546원이에요. 자, 어때요? 아래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은 평단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여러분, 이렇게 자, 제가 차트를 킨 김에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에다가 이렇게 대시면 얼마가 터졌어요? 얼마가 터졌어요? 자, 다시 한번 대볼게요. 자, 이렇게 대시면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살짝 봤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9,700만 주가 터졌어요. 자, 9,700. 유통주식수 얼마예요? 유통주식수. 체크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현재 터진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점과 고점이 이어지고 저점에서 이어가는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놨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찼고 분할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해서 오늘 준비한 종목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방 입장 우리 방법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해서 혼자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으로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를 할 테니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입장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QR코드입니다. 네모나게 지금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 마지막 안내입니다. 얼른 얼른 들어오시기 바래요. 오늘 알려드린 히든 종목도 두 가지 있었죠. 내울매매 기법이 적용되고 매수 타점이 다가오는 종목들 정확한 타점도 이 톡방에서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들어오실 때 7788 참여코드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 이정혁 전문가 이름 전해주시면 저희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직접 메시지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참여코드 7788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네, 오늘 수고하신 이정혁 전문가와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뵐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